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의 성능은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곧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되면 즉 컴퓨터도 그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변질이 되면 컴퓨터 자체의 기능이 엉망이 돼.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도 그 속에 깔려있는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기면 세포의 기능, 컴퓨터, 세포라는 컴퓨터의 기능에 문제가 와서 그래서 병이 생긴다. 모든 질병은 그러므로 세포의 변질로 생기는데 모든 세포의 변질은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까보면, 열어보면 뭐예요, 그게? 글자예요, 글자. 예. 네. 그 컴퓨터 글자는 뭐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하고 0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두 개고 0이 두 개다. 이 1 두 개하고 0 두 개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한 거하고 이렇게 배열한 거하고는 뜻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1 두 개, 똑같은 0 두 개를 사용해서 써도 완전히 달라요. 뜻이. 또 어떻게 달라요? 0, 1, 1, 0.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1과 0을 사용해서 글자로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여러분,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글자도 꼭 이런 식이에요. 유전자도 알고 보면 읽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다는 말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해독할 수 있는, 네, 해독할 수 있는 글자예요, 유전자. 자, 이제 우리가 유전자 지도, 그렇죠? 자,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되었다. 어떻게 완성이 되었냐? 한때, 누구만이, 신만이 해독할 수, 읽어볼 수 있었던 무슨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 왜 책이라 그랬냐면, 글자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책을 이제는 인간 과학자들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왜? 유전자가 글자니까. 아시겠죠? 이 유전자가 글자다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게.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존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뜻.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컴퓨터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들이 어떻게
뜯어보고, 여기 문제가 있네요. 알아요. 우린 몰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컴퓨터 글자도 뭐가 있어요? 같은 일 두 개, 같은 영 두 개라도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는 되었을 때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배열됐을 때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배열돼서는 쓸 때는 무슨 뜻이라는 그 법칙이 정해져 있어야 안 정해져요. 정해져 있죠. 그게 문법이란 거예요. 이것도 문법이 있어. 컴퓨터 글자는 네 가지 물질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어저께, 자, 유전자, 실같이 생긴 유전자가 뭉쳐지면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된다. 염색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같이 생긴 이 유전자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겉에는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줄이 꼬불꼬불해요. 그 줄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두 줄이 있죠, 그렇죠? 이 초록색 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줄? 보라색 줄, 초록색 줄이 있고 이 보라색 줄이 있고. 그 이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네 가지 색깔을 가진 이 네 가지 물질이 착착 조립이 돼 있어.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는 아무리 봐도 어디를 봐도 이거밖에 없어. 두 줄에다가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네 가지 물질이 탁탁 조립이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과학자들,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거를 보니까, 아, 이거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겠다는 뜻이구나. 그걸 읽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물질들이 있죠. 그렇죠? 초록, 파랑, 빨강, 노랑. 그래서 이 줄, 자, 이건 줄은 그냥 우리가 줄이라고 그러고 넘어갑시다, 일단. 그런데 이 줄, 두 줄 사이에 있는 이 물질들의 네 종류의 물질들. 컴퓨터는 몇 종류예요? 두 종류야. 아, 0하고 1, 두 종류. 그런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좀 더 복잡해. 예, 네, 그래서 네 가지 글자를 쓴다. 그래서 이 노랑, 초록, 빨강, 이 물질들을 뭐라 부르냐면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그래서 염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결정되는 거예요. 뜻이. 아, 여러분. 제 이름이 상구야. 상구야. 이 배열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상자에, 글자의 배열이 바뀌어. 여기 있던 이응이 일로 가고, 여기 있던 시옷이 일로 오면, 상구가 뭐가 돼요? 앞구가 돼요. 앞구는 좀 이상한 놈 아닙니까? 이 앞구. 상구는 괜찮잖아요. 근데 앞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맨날 깜짝깜짝 놀라는 앞.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뭐 하나 변해서? 글자의 배열 하나 변했어. 유전자도. 이 네 가지 물질, 염기 네 가지 물질의 배열이 바뀌면 아주 엉뚱한 유전자가 돼버려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는 무엇이구나? 글자구나. 그래서 유전자, 염기 네 가지의 글자의 배열 순서를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염기 서열로 구성된 글자다. 그 글자를 드디어 우리 과학자들이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렇죠? 아, 이제는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었죠. 자, 악구가 상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배울 순서가 옛날 정상으로 돌아가면 돼. 간단해. 그래서 여러분의 정상 건강한 세포의 염기 서열하고 정상 세포의 염기 서열이 달라. 변질이 됐다 이 말이야. 변질될 수 있는 유전자는 항상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정상으로. 아, 이게 왜 이렇게 악구가 돼 있지? 이건 누가 변질시켰구나.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상구로 돌려놓을 수 있듯이 여러분의 유전자도 그렇게 될 수, 회복될 수 있고 또 변질될 수도 있다. 그 유전자의 변화는 무엇에 따라 달려 있구나? 선택이다. 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는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이 되어야만 치유가 되는데, 병원에서는 치유를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자꾸 어떻게, 약만 주고 치료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마음 속에 어떤 변화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질된 채로 그대로 있으니까, 암 덩어리를 수술로 떼내고 나도 어떻게, 또 같은 암이 또 재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염기 서열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아, 염기 서열이라는, 염기 서열이라는 뭐구나? 문자구나. 그래서 이거 좀 나중에 잘 써먹으세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다. 염기 서열의 문제다. 그래서, 이 말을 알면 여러분이 아주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무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간이 안 좋다. 안 좋다가 뭐예요?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 나빠서, 안 좋아서, 자꾸 이런 표현을 하면 그건 좀 무식한 거고, 다음부터 여러분이 혹시라도 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제 간세포 속에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특별히 더 잘 맞추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 여러분.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뜻이 변하면 뭐도 변한다? 글자도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쪽을 선택했느냐, 긍정적인 쪽을 선택했느냐, 진실을 선택했느냐, 거짓을 선택했느냐. 이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꽃이 어떻게 해요? 짜잔! 하고 폈습니다. 꽃 핀 거 보셨죠? 와, 꽃이 폈구나. 박수 쳤어요? 안 쳤구나.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예, 네? 그거를 선택해야 돼. 꽃이 폈구나. 네. 좀,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뭐 떤다 그래요? 주책 떤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병 잘 걸려요. 누가, 야! 꽃 폈구나!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와! 꽃이 폈네! 그러고 같이 기뻐하고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와, 꽃이 폈구나. 그럼 오늘 며칠이고? 4월 6일이네. 필 때 됐지 뭐. 그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은 전혀 긍정적인 면이 없어. 아시겠죠? 긍정적인 편을 선택하시라. 부정적인 쪽을 뭐 하시라? 거부하시라.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자, 유전자는, 자는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낸다. 글자라는 것은 뜻이 변하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 뜻에 따라 변한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적 글자가 바뀌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자, 이거는 유전자를 글자라는 차원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차원에서 얘기를 좀 더 깊이 하면, 자, 유전자는 글자다.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컴퓨터 글자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1과 0을 배열하자. 그러면 이런 뜻이 되도록 하자. 정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문법을. 유전자에도 문법이 있어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누군가가 뭐예요? 만들어요.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창조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얼렁뚱땅 생기게 된 것은 아니에요.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은 여러분 글자 없는 민족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 있는 민족이에요? 글자가 있는 민족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 글자 빌려서 썼어요? 중국 글자 빌려서 썼어요. 그런데 중국 글자는 디지털 글자가 아니야. 우리 글자는 뭐예요? 디지털이야. 그래서 중국 컴퓨터는 아주 쓰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우린 그냥 치면 되는데 중국 컴퓨터는요, 뭐 같은 소리를 내지만은 다른 글자가 너무 많아. 툭 쳐서 보면 그거서 골라야 돼. 그 얼마나 불편해. 우리 전 다르르르. 그이 디지털 글자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는 민족들이 아주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된 거야. 왜? 컴퓨터가 영어처럼 그냥 예. 자, 여러분, 우리의 유전자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 속에 유전자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뭐 진화론이 어떻고 뭐 창조론 해서 서로 논쟁을 했어도 이거 한마디면 끝납니다.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다. 끝이. 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다. 자, 그러면 유전자 지도로 우리가 다시 돌아. 그래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 17번 염색체에 이런 유전자가 있어요. 맨 꼭대기 여기에. 이 유전자는 P53이라는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이게 암하고 관계가 있어. 아시겠죠? 암 환자들의 세포를 떼내가지고, 암세포를 떼내가지고, 이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면, 이 유전자가 고장이 났어.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건강한 사람은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해. 왜 그럴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 유전자에서 뭐를 생산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고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서울 같은데 공기 나쁘고 오염이 심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살면 세포들이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힘들어? 살기가 힘들어. 공기도 나쁘지. 이 사람이 물도 잘 안 마시지. 세포에는 뭐가 제일 필요해요? 네. 공기와 물이 최고로 필요해. 여러분, 제가 저녁에 아침에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공기가 필요해. 충분한 산소 공급을 우리 온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이 산소 공급을 기다리고 있고 물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시들잖아요. 그거는 잎사귀의 세포들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시들어지는 거예요. 시든 세포들은 물이 부족한 세포들이고, 물이 부족한 세포들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못해요. 못해요. 시들었다 그러면 그거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물을 착 주면 어떻게 돼? 시들었던 잎사귀가 반짝하고 쫙 펴지죠. 싱싱해졌다. 여러분의 세포도 싱싱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암세포가 왜 정상 건강한 세포로부터 암세포가 됐냐고 하면 이런 모든 게 부족해서 그래요.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술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코카콜라가 들어오고, 물이 좀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안 들어와? 깨끗한 공기, 산소가 안 들어와. 네. 이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공기는, 신선한 공기는, 여러분, 5분 동안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가 죽어요. 그만큼 산소가 필요해요. 5분 안 들으면 죽어요. 산소가 우리 몸 뭐 저장된 게 별로 없어서 그래. 아시겠죠? 시시각각 들어와야 돼. 그만큼 산소가 중요해.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한 것이 여러분의 세포에게는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 더 심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도 내가 숨만 쉴 수 있으면 안 죽어요. 그렇죠? 숨을 쉬어가면서 정신적으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안 죽어.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는데 숨이 막히면 어떡해? 제가 옛날에 전식 환자였거든요. 천식이 어떤 때는 막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막 그러면 천식이 심해져요. 정신적으로는 아무 스트레스 없어. 돈도 잘 벌리고, 애들도 귀엽고, 마누라도 잘해주고. 근데 숨이 참은 뭐야? 아무리 미스 코리아가 옆에 와가지고 상구씨. 그래서 만사 귀찮아. 이 산소 부족이란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 이게 바로 죽음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어떤 세포로 변해야 돼? 산소가 부족하더라도 정상 세포보다는 산소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악바리 세포가 돼야 돼. 그래야 산소가 좀 부족해도 어떻게 대충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세포가 무슨 세포게? 암세포요. 암세포는 변질이 돼가지고 정상 세포가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암세포들은 살 수 있도록 변질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은 무슨 혈관이게? 그게 모세 혈관이에요. 모세 혈관은 그래서 이 세포에게 산소를 직접 주는 혈관은 모세 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 중에 가장
작은, 예, 직경이 가장 작은, 적혈구 한 개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을 가진 그걸 모세혈관이라고 그러고, 우리들의 세포들은 이 모세혈관에 직접 접해서 모세혈관을 통과하고 있는 적혈구가 운반해주는 산소를 받아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모세혈관망이 그물망처럼 잘 퍼져 있는 사람들의 세포가 건강하죠. 근데 이 모세혈관망이 자꾸 축소가 돼.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져. 그런 사람들의 세포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암세포로 쉽게 가버려. 그럴 경우에, 정상세포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못 받아서 암세포로 돌아가려고, 암세포로 갑벌이 변질되고 싶어 할 때, 그래도 조금만 참자. 암세포로 변질되지는 말아야지. 하고 그 암세포로 변질되어 가는 거를 억제해주는, 말려주는. 에이, 난 다 집어치고 암세포 돼버릴래. 아래, 참아, 참아. 하는 물질이 바로 종양 억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나쁜 환경 속에 살아도, 이 종양 억제 단백질만 그런대로 잘 생산이 되어 가고 있다면, 이 세포가 암세포로 안 변해요. 참 고마운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를 떼서 보면, 이 종양, 저 유전자가 없어져 버린 세포도 있어. 염기서열이 변한 것도 있고. 왜? 저 물질이 계속 나오면 암세포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에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암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는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거나, 아예 없어져 버렸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암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저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스트레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 공급을 다시 충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충분하게 해준다는 말은 모세혈관을 어떻게 더 잘 뻗어나가도록 모세혈관을 발달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는 것이 이게 모세혈관들이에요. 이게 아주 촘촘하게 쫙 뻗어 있어야 돼. 근데 이 모세혈관은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점점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 자, 여기 있는 이 모세혈관을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확대해서.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고, 이 모세혈관을 이 적혈구가 통과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피가 깨끗할 때입니다. 그렇죠? 적혈구들이 한 개 한 개씩 다 분리돼서 모세혈관들을 쉽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슉슉슉슉 통과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막 새우튀김을 드립다 먹었다. 기름기 먹었다. 삼겹살을 막 먹었다. 네. 이렇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 적혈구들이 서로가 끈적거려 서로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막혀버려. 모세혈관이 막히면 그 막힌 그 다음 구간에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이 이상한 불편한 감을 느껴요. 어저께 잠을 잘 못 잤나 계속 그렇죠. 뻑적지근하다. 예. 네. 뭐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뻑적지근하다. 또 이상하게 아픈 거를 뭐라 그래요? 사투리마다 다를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들 우리하다 그래요. 또 무슨 표현이 있어? 아, 쑤신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전혀 안 나와. 쑤시고 뻑적지근하고 우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 이 부위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일어나면, 이상해. 소화도 잘 안 되고, 배도 살짝 아픈 것 같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여러분 몸에 잘 퍼져 있어야 돼.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 그렇게 모세혈관을 쫙쫙 뻗어 나가서 여러분 온몸을 구성한 모든 세포에 산소를 잘 배급시키기 위해서 모세혈관을 발달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스트레칭이에요. 아시겠죠? 뭐 아침에 내려오니까 뭐 자꾸 이러라 그래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알고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근육을 탁 당길 때 동시에 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심호흡. 그래서 하면 모세혈관이 쫙쫙 늘어나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어떻게 산소가 잘 오지 이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름기 있는 음식도 잘 안 먹으니까 여기서 건강식에는 기름, 우리가 기름을 아주 최소한으로 쓰니까 피가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막히지도 않고 산소가 잘 와.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이렇다면 우리가 계속 암세포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없잖아. 암세포들은요, 항상 옛날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모이면 부르는 주제가 있는데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 그걸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 산소가 들어오고 있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맨날 부정적인 쪽으로 가던 사람이 어떻게 해?
긍정적인 선택을 막 하면서 산소가 들어오고 물이 충분히 들어오면서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암세포로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네. 물도 충분히 들어오고 그렇죠. 산소 공급도 충분히 되니까 이제는 옛날 좋았던 때로 그때 정상이었던 때로 다시 뭐요? 돌아가야 되겠다. 그 뜻이야, 뜻. 그 뜻. 그래서 나는 스트레칭을 할 거야. 아시겠죠? 그 뜻. 이렇게 하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해? 우리가 암세포로 계속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유전자는 그런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아주 신나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한 5, 6일 계속해 보세요. 몸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찌부듯하고 뭐 이런 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이 유전자는 그런 유전자고 여러분 유방암을 오신 분 계시죠, 그렇죠? 이게 유방암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느냐 하면 BRCA1. 그러니까 BRCA라는 말은 breast cancer라는 말을 줄여서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물질이냐 하면 유방 세포가 암 세포가 되지 않도록 억제해 주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됐겠죠? 유방암 생겨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 염색체만 이렇게 봐도 누군가가 여기에 유전자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나는 너희들의 세포들이 암 세포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억제해 주겠다라는 물질이죠, 그렇죠? 또 이 물질은 뭐예요? 너희들 유방에 유방암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 네. 그런 글자, 그런 문자예요. 그런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또. 이제 어떤 다른 유전자는 보면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주겠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가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암세포예요.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어떻게? 다 있어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산이 돼. 유튜브 보니까 홍해글 의사가 폐암에 걸렸다 일어났더라고요. 그 지금 무슨 소리냐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홍해글 씨의 의사의 몸에 폐암세포가 어떻게? 발견됐다. 폐암세포가 발견됐다고 해서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누구의 몸에서나 다 암세포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산이 되고 있어. 문제는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의 차이는 뭘까요? 암세포가 생겼을 때마다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버리면 그건 암 환자가 아니고 암세포를 못 죽이면 뭐예요?
그게 암환자예요. 간단해. 그러면 암세포가 이렇게 어느 몸구석에 생겼을 때 암세포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 죽이느냐 하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하얗고 동글동글한 세포, 이 세포를 T세포라고 합니다. T세포. T세포. 이 T세포는 암세포도 죽이고, 예. 코로나, 더 죽이고. 그러니까 이 T세포가 제일 중요해요. 암세포 죽이죠. 모든 바이러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도 죽이고, AIDS 바이러스도 죽이고, 메르스 바이러스도 죽이고, 뭐 조류 독감 바이러스 죽이고. 그저 T세포가 작동을 안 하면, 예, 네, 저런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면역력은 뭐에 달려 있어요? T세포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죽일 수 없게 된 사람이에요. 왜? 암세포를 죽이는, 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T세포 안에 있어. 이렇게 유전자가 있어. 근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면 이게 변질돼서 작동을 안 하거나 또는 변질은 안 돼도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T세포가 암세포에 아주 근접하게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된 판인지 이 유전자가 짠 하고 켜져야 돼. 예. 이 유전자가 켜지면 이렇게 조그맣고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길쭉 넓적해진다니까.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막 뿌려주는 거예요. 다 T세포. T세포가 길쭉 넓적, 유전자가 켜진 세포들이야. 그러니까 본래 이렇게 생겨,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네, 죽어버렸어.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여러분 몸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왜 꺼졌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치료 받아봐야 재발은 그대로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왜 꺼졌을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켜지고 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다시 회복이 되고 유전자만 회복이 되면 싹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네. 박수 쳐야지. 세게. 야.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누군가 유전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가 됐는데, 그렇죠. 만들어졌는데, 이 유전자를 만드신 존재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 뭐예요? 계획을
짜 놓으셨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 계획을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짜 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유전자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한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방해했을까? 유전자는 어떻게 작동될까? 이걸 알고 싶죠, 이제. 그렇죠? 이게 핵심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알아야 뭐가 생겨요? 아, 그렇다면 날 수 있구나. 예. 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한 곳에 빈틈도 없이 어떻게 자, 딱 이론이 꽉 짜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 지도로 돌아가면, 자, 비만에 안 걸리도록도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7번 유전자인데,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비만에 걸린 유전자, 이 사람들은 이 유전자가 이 비만을 방지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비만 방지 물질, 렙틴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비만 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유전자를 껐을까? 어떻게 껐을까?를 알아야 돼. 그걸 알려면 유전자는 어떻게 켜지는가를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유전자 지도를 해독해 보니까 과학자가 그랬어요.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유명한 세계 최고의 유전자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신만이, 하나님만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어떻게, 우리 인간도, 우리 과학자들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글자로, 그러니까 글자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만 유전자를 보면 무슨 뜻이에요? 비만하지 않게 해줄게. 자, 이 빨간색 유전자를 보면 무슨 뜻이에요? 네 몸에 암세포가 맨날 생길 텐데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에요. 유방암 안 걸리도록 해줄게. 췌장암 안 걸리도록 해줄게. 치매 안 걸리도록 해줄게. 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종합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네가 진짜로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말을 하는, 해주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를 읽어보면 누가 만든 글자라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여러분의 잘못으로 이런 병에 걸렸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옛날의 잘못, 과거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유전자를 공부하면서 아, 이 유전자를 만드신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여러분 다 읽고 보면 결국 이게 뭐예요? 유전자가 2만 여가지나 되지만 모든 유전자는 다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대. 여러분, 이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돼. 네, 아시겠죠? 선택.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봄에 피는 꽃도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선택하고 이 꽃을 보셔야 되냐고 하면,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벚꽃이 막 피니까, 아이고, 또 좀 있으면 꽃잎 떨어져서 지저분해지겠구나. 이렇게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꽃은 왜 필까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기쁘게 해주면, 웃게 해주면, 감사하게 해주면, 그렇죠? 그러면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뉴스타트 하나도 안 배워도, 유전자 안 배워도, 그 아기를 사랑해서 건강하게 해주고 싶고, 기쁘게, 건강하게 해주려면 기쁘게 해줘야 돼. 웃을수록 더 좋아. 그렇죠? 그래서 웃기려고 뭐라 그래요? 까꿍! 저는 꽃을 보면, 누군가가, 이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결국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뭐 한다고? 깍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뉴스타트 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춘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설악산에 10년 전에는 벚꽃이 4월 말에 피었어요. 4월 25일. 근데 이제는 뭐, 예. 네. 날씨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제 4월 6일인데 막 폈어, 이제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깍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깍공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야 돼? 고마워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여세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닫혀 있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대하여 내 마음이 탁 열렸을 때 그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들어오면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고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후!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설악산의 봄을 즐기시길 바래요. 이런 좋은 계절에 이 속이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모두 다 이 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